안녕하세요. 송호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이제 항구랑 여러 가지 심었는데 저번에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그동안 따먹다가 오늘도 여러 가지 땄길래 잠깐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고추를 따놨습니다. 요 앞에가 이제 매운 꽈리 고추고 여기가 이제 피망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미인 풋고추 그다음에 여기가 할라피뇨 앞에고 저거는 이제 절임도 해 먹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. 고추가 표피가 두꺼워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미인 풋고추 요거는 이제 자주색 고추지 이게 가지고추 이 가지고추라 그러는 거 이렇게 이제 지금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를 땄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고추가 무지개만 열렸는데 뭐 2-3일 간격으로 매일 따도 수도 없이 열립니다. 지금 여기서 고추만 다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한 여기 달린 거 봐도 한 20개씩 막 달리고 그랬는데 이게 한 여기가 13가지를 심었습니다. 저 뒤까지 이제 파프리카 종류도 많이 심고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심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파프리카 큰 것도 심고 막 심어 놨는데 하여튼 이제 봄 되면은 항상 이렇게 화분이나 아니면 스티로폼 상자 아니면 밭에는 이제 이렇게 꽃을 심으실 때 한쪽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뭐 5포이고 10포이고 뭐 3포이고 그냥 많이 좋아하시면 조금 더 심고 또 이제 싫으시면 조금씩만 심고 이렇게 해서 심어 놓으면 아주 뭐 그냥 1년 내내 서리 올 때까지 원하는 대로 이제 골고루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이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심어만 놓고 퇴비만 조금 주고 가물을 때 물이나 좀 주고 그러면 아주 저기 친환경적으로 농약도 덜 주게 되고 아주 많이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추가 열리는 대로 또 빨리 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물을 3시간 30분 동안 이 속에다 이제 물을 넣어줬습니다. 넣어줬는데 이쪽은 이제 비루존 쪽에는 이제 점적 테이프를 안 넣고 저쪽 뒤에다 넣었더니 이쪽은 이제 도랑에다만 물 대야 수분이 좀 올라가는데 이제 수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빨리 빨아먹지는 못하는데 이 땅속에 퇴비를 많이 넣어놨으니까 그거 이제 밑거름 빨아먹으니까 조금 늦게 빨아먹어도 뭐 큰 지장이 없어서 이제 점적 테이프를 두 줄을 넣었으면 더 좋는 건데 이제 한 줄을 넣기 때문에 이쪽은 수분을 덜 빨아먹어도 어차피 이제 한쪽에다 물을 많이 대주게 되면 이제 땅속에 이제 물이 퍼지니까 이제 고추는 잘 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저기 그 시범포 이제 늦게서 한 고추인데 아유 무지하게 크네. 이제 대공도 무지하게 굵고 요거는 이제 안 매운 이제 품종인데 이제 노지 고추 일반 고추 이제 안 매운 품종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올해 새로 나온 거라 요게 이제 안 매우면서도 고추가 굉장히 크고 하나가 열렸는데 굉장히 크네. 근데 요거 이제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먹어서 지금 이제 고추는 별로 안 열렸는데 요게 이제 회사도 좋고 좋은 품종이라 이파리도 보니까 굉장히 이파리도 크고 그래서 아마 고추 나중에 얼마나 좋은지 이게 이제 만약에 올해 고추가 이제 안 맺고 많이 열리고 병에도 강하고 탄저병에도 강하고 역병 바이러스에 다 강하면은 내년에 이 품종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총 21가지를 심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제가 1년 동안 관찰을 하면서 이제 영상도 올려드리고 이제 나중에 또 최종적으로 또 말린 고추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저기 뭐 텃밭이 없으시더라도 이렇게 화분 이만한 화분이나 깨진 다라 이런 데다가 이제 퇴비하고 석회하고 이제 그 비료 조금 넣고 이렇게 섞어놨다가 이제 화분에다가 가운데다 한 포기 심지 말고 삼각형 해가지고 세 포기씩 이만한 데다 심으면은 이렇게 몇 가지 심어서 잘만 키우시면 1년 내내 따서 드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